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달은 언제나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.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달을 관찰해왔죠. 1958년부터 달에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. 1969년 마침내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는데 성공합니다. 그러나 유인 달 착륙 이후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며 달 탐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며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아닌 일본, 인도, 중국, 이스라엘 등 새로운 나라들이 달 탐사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도 달로 향합니다. 대한민국이 달에 보낼 첫 번째 탐사선의 이름은 시험용 달계도선 KPLO입니다. KPLO는 어떻게 달로 갈까요? 지구와 달의 거리는 평균 38만 킬로미터. 그러나 KPLO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멀어졌다가 달에 도착합니다. 먼저 KPLO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를 이용해 지구 중력을 벗어납니다.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발사된 KPLO는 태양 중력 영향으로 궤도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지구 태양 간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합니다. 이후 KPLO는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달에 가는 궤도를 BLT 궤도라고 합니다. 중력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 추진력을 이용할 때보다 제어가 훨씬 어렵고 단 1도만 틀어져도 600km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한치의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항행 항법 기술을 요구합니다. 그러나 3-4일 만에 달에 도달하는 직접 접근 방식이나 30일 만에 도달하는 위상 루프 전이에 비해 시간은 최대 130일 정도로 오래 걸리지만 달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비되는 연료량이 적어 임무 수행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달에 도착한 KPLO는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, 감마선 분광기 등 6개의 탑재체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특히 나사가 개발한 섀도우캠을 탑재해 달의 영구 음영 지역과 표면 이미지를 촬영, 달 유인 탐사선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. 최근 미국은 2024년 유인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전에는 달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달을 거점으로 화성을 비롯한 더 깊은 우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.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개발 국가들도 우주로 향하는 전진기지, 자원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도 첫 번째 우주 탐사로 달에 갑니다. 늦은 출발이지만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주기술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갑니다.